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65일 언제나 새로운 뉴스 콘티비 포천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은 지난 11월 30일 2009 다음 K3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서울FC 마르티스를 3-0으로 누르고 창단 2년 만에 지난해 최하위 팀에서 우승팀으로 화려하게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지난해 1월 17일 포천 관내 선수들을 주축으로 선수단을 구성한 포천시민축구단은 실점 자판기란 수모를 당하며 15개 참가팀 가운데 최하위인 14위를 차지했었으나 프로와 내셔널을 거친 우수 선수들을 대거 영입함과 동시에 차승용 감독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된 포천시민축구단의 상승세는 홈에서 16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갔으며 특히 18경기 무패행진이라는 K3 리그 최다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날 포천시민축구단은 K3 마지막 홈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K3 리그 최정상에 등극했으며 이어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의 오태환, 수비상의 신옥진, 도움상의 전창수, 골키퍼상의 김동영 선수가 수상했으며 감독상에는 차승용 감독이 수상했습니다. 선수들이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우승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보다 전 뭐 구단 관계자분들이나 선수들한테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포천 시민축구단 화이팅! 지금까지 언제나 바른 뉴스 콘티비 포천 방송 아나운서 강은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